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우승으로 넘기는 사람들만큼 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콕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일보 기사고요. 문화면의 기사인데. 집콕러를 위한 게티미술관의 미술놀이를 제안을 했는데, 게티미술관이 집콕러를 위해서 뭐 패러디 미술 같은 거 놀이를 제안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패러디가 지금 만발하고 있다라는 지금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쾌한 기사인 것 같길래 가져왔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거 캉탱 마씨의 그림 중에 이게 그림 추한 공작군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패러디한 어떤 아저씨가 그쵸? 이렇게 패러디를 하셨네요. 그다음에 이거 진주기거를 한 소녀 유명한 페이멜의 그림 그쵸? 베르메르라고도 했지만 옛날에 지금은 페르메이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떤 소녀가 귀여워 깜찍하게 패러디를 했네요. 예쁘네요, 그죠? 눈도 크고. 그래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주요 미술관들이 모두 문을 닫은 상태에서 해외 미술관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화제다. 미국 LA의 폴 게티 미술관은 지난달 26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집에서 간편하게 명작들을 재현해보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다. 전시 현장이 막힌 대신 함께 즐겨보자는 취지다. 그래서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미술 작품을 선택한 다음에 집안에 있는 아이템 세 가지를 찾는다. 그래서 이 아이템들과 함께 작품을 재창조하고 인증사진을 올리면 된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 아이디어 자체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귀걸이하고, 그쵸? 옷하고, 수건 같은 걸 이용해서 지금 한것 같죠? 그죠? 아, 이건 말이네요, 말. 그죠? 그래서 애초 이벤트를 제안하면서 게티 미술관 측이 예시로 내놓은 파울 스포틀의 얼룩말을 이제 그거죠? 패러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셔츠하고, 그죠? 아, 재밌습니다. 그죠? 이렇게 수건이랑 걸레들 이렇게 해서 구름 같은 거 표현하고, 그죠? 이렇게 제안을 해보는데. 근데 그런데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뜨겁다고 합니다. 트윗에서는 지금까지 약 4만 6천여 개의 댓글이 달려있는데,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명작들을 패러디한 작품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네요. 댓글을 단 이들은 미술관 측이 제시한 예시 작품, 얼룩말 이상으로 더 공을 들여서 추한 공작 부인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등을 멋있게 패러디 해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기 닌텐도 게임인 모여봐요 동물의 숲, 모동숲이죠. 이용한 기술도 등장했다. 여기엔 게티 미술관 외에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애쉬몰린 박물관도 가세를 했다. 섬 안에서 자신의 옷과 집을 꾸미는 게임의 특성을 이용해서 반 고흐의 아이리스를 벽에 걸고 에드와르 만의 봄이 그려진 셔츠를 입거나 고대 조각품으로 섬을 꾸밀 수 있도록 했다. 아 이렇게 그쵸? 여러 이렇게 전시품들을 올렸네요. 그죠? 와, 야, 공들여서 했네. 그죠? 도트를 찍어서 이거 모네의 작품도 있고 그죠? 방식은 간단하다. 두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원하는 명화 QR코드를 찾는다. 그 후,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동물의 숲 앱을 깔아서 실행한 다음에 마이 디자인 탭에 들어가서 해당 탭에서 원하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저장하면 게임 속에서 명화를 감상할 수 있대요. 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 신기하다. 박물관 측은 게임 동물의 숲은 모두가 바라던 평화로운 도피처라면서 미술관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술 작품을 가상의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아이고, 와, 이거 뭐 다운받아야 되겠네? 가스퍼.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와,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환난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그쵸? 여러분? 우리도 힘을 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근데 이분은 진짜 코가 오똑한 것도 비슷하게 생겼다. 그쵸? 와. 재밌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